시원하게 달리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놨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은 네, 이제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이제 똑같은 또 지역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4쿼터 이제 오늘 경기 10분 남았습니다. 박찬희 바운드 패스 연결 골 밑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점차는 넉점차. 그렇죠. 레슬리가 본인이 저렇게 볼을 들고 하는 공격보다는 동료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올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작에 저렇게 플레이를 했더라면 훨씬 살아날 수 있었겠죠. 왼쪽 바운드 패스 뒤로 연결 이정석. 쉽게 슈팅을 던지지 못합니다. 이 시즌 빠져나왔고 다시 외곽 이정석. 아, 짧아요. 네. 리바운드 박찬희. 자, 속공 기회 공격 숫자 많습니다. 박찬희 왼쪽 길게 최현민. 일단 수비가 정리가 됐습니다. 박찬희 레슬리에게 다시 주고 스크린 받았습니다. 박찬희 뒤로 최현민 석점 맞췄어요. 자, 지금 빨리 쏴야 돼요. 자, 샤클락 떨어져 가는데요. 쏩니다. 네. 들어가지 않아요. 어, 리바운드 투 양준 선수가 빼냈습니다. 주고 레슬리 골밑. 티빈 안 들어갔어요.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오른쪽 이시준 석점. 아,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네, 네. 이번엔 반칙이군요. 자, 저 이시준 선수의 슛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삼성이 현재 KGC의 지역방어를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수비 대응이 갖춰지기 전에 자, 빨리 3점을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더구나 골 밑에 지금 라이온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얼리오펜스로 가져간 것은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리오 라이온스가 자유투를 두 개 얻었습니다. 장민국 선수를 다시 투입하고 있는 안양 KGC. 양희종 선수의 그 가로채기는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양희종 선수가 뭐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뛰고 있고 또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장민국 선수의 좀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리오 라이온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66대 60, 6점 차. 레슬리가 공을 직접 몰고 올라왔고요. 박찬희 초반에, 왼쪽으로. 예. 초반에만 잠깐 지역방으로 서다가 지금 다시 대인방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예. 박찬희 우중간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박찬희 돌파 성공. 아, 왼손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다시 넉점 차. 자, 코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고 들어가는 박찬희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자, 오늘 빛을 발합니다. 네. 라이온스가 오른쪽 찍고 이시준 석점. 길었어요. 점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곽 박찬희 스크린 이어받고 장민국 2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레슬리. 레슬리가 났어요. 골 밑에 레슬리 골로 칩니다. 레슬리가 이제 완전히 살아났네요. 그렇죠. 자, 반대로 지금 라이언스 선수는 글쎄요, 뭐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지금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박스아웃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예. 삼성이 이 초반에 잘 됐던 플레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의 위치 최현민 강병현 왼쪽에 박찬희 가운데 주고 레슬리 골로 칩니다. 네. 가로채기 이정석 오른쪽으로. 자, 하지만 지금 KGC의 트랜지션 수비가 굉장히 좋았죠. 예. 석점 쏩니다. 짧아요. 네. 리바운드는 박찬희. 라이온 선수의 이 슛 셀렉션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네요. 예. 네. 두 중간 강병현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강병현 수비 두 명 에워싸는데요. 바깥쪽으로 길게 장민국 수비 뛰어놓고 두 점 쏩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점이 들어갑니다. 66대 64 두 점 차. 자, 지금 강병현 선수가 트랩에 갇히면서 오히려 이제 패스로 빠져나왔고요. 네. 트랩을 빠져나오게 되면 한 명의 수비수 비거든요. 자, 장민국 선수의 뱅크샷 실패했지만 자, 골 밑에는 KGC 선수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의 이상민 감독으로서는 이제 정말 달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드폭은 다 날아갔고요. 네. 자, 여전히 이 KGC의 수비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차재영 선수가 지금 아까 부상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시준 선수의 이 외곽포가 오늘 경기에서는 잠잠합니다. 예. 자, 과연 이상민 감독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올지. 오늘 초반의 분위기를 삼성이 완전히 가져가면서
점수 차이가 거의 20점 차까지도 좀 벌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안양 KGC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역시 서울 삼성의 수비 조직력도 썩 좋지 않고 예. 경기력도 아직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KGC가 한 번에 장기만 마련을 하면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KGC의 지역방어의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게 삼성을 괴롭히면서 지금 이 많았던 이 점수, 아주 컸던 리드폭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네. 오늘 두 팀 중에 한 팀은 시즌 첫 승을 가져갑니다. 과연 그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사실 2쿼터 정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만큼 점수가 벌어졌었는데요. 네. 아, 지금은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뭐 사실 두 점 차면 뭐 이 삼성이 리드를 이제 거의 날릴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 이동준 선수의 득점 역도 자연스레 준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10점을 집어넣었던 이동준 선수인데 2쿼터 때는 6점을 뽑아냈었고 3쿼터 역시 6점. 네. 이렇게 보면 김태주 선수와 이제 닮았죠. 네, 김기훈 선수는 또 연세대학교 김태주 선수 후배기도 합니다. 예. 네. 김기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안양 KGC. 삼성의 공격. 잘 됐던 지역 방어를 이제 계속 들고 나오지 않네요. 네. 크랜턴. 아, 네네. 돌아설 때 공물 긁어냈습니다. 김기훈 선수의 지금 도움 수비가 좋았는데. 예. 아, 이 어깨가 이제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자, 박재현 선수가 지금 좀 걱정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볼을 치고 나서 김기현 선수가 바로 어깨를 잡았거든요. 예. 저럴 때는 보통 어깨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기서 한번 꺾였네요. 네. 힘을 가하는 상황에서 저기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힘을 가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이 주면서 이제 어깨가 네, 지금 어깨 쪽, 팔 쪽에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아, 김기훈 선수가 일단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원주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는데요. 네. 자, 안양 KGC 입장에서는 좀 악재입니다. 그렇죠. 박재현의 오른쪽 골밑 투입. 클랜튼 네. 골 뺏겼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정석 안쪽 투입. 레슬리의 반칙이네요. 예. 자, 사실 지금 이정석 선수가 이제 스태거 스크린 받고 돌아 나오면서 완벽한 타이밍에 이제 엔트리 패스를 넣었잖아요. 네. 여기서 클랜턴 선수가 빠른 볼 처리를 하거나 포스트업 동작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기서 다시 볼을 펌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세가 지금 없다 보니까 도움 수비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네요. 그러네요. 안양 KGC는 리온 윌리엄스가 다시 투입됩니다. 오래 쉬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체력은 생생해요. 예. 이동준 두 점 추가. 중요한 순간에 상대 흐름을 끊어줍니다. 예, 68대 64. 박찬희가 외곽으로 왼쪽 측면. 이원대 석점 길었습니다. 지금 이동준 선수의 블락을 의식을 했죠. 예. 스냅을 지금 빠르게 가져가면서 슛 던졌지만 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랜턴이 리바운드 잡고 공격 지역까지 직접 올라왔습니다. 안쪽 투입 클랜턴 더블팀. 이동준 오른쪽. 네. 박재현 빠져나왔습니다. 반대편 열렸죠. 좌중간 석점. 네. 길었어요. 리바운드 아트 클랜턴. 클랜턴이 마지막 터치입니다. 자, 지금은 클랜턴이 더블팀 상황에서 빠르게 패스 빼주면서 이정석의 오픈 기회까지 이어졌는데 전반에 그렇게 잘 터졌던 이 삼성의 3점 슛이 후반 들어서 완전 가뭄입니다. 네. 이제 4쿼터 약 6분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원대. 우리 두 명 달라붙었습니다. 오른쪽 코너 비었어요. 강병현 쏩니다. 두 점 짧아요. 네. 지금 최현민 선수였죠. 아, 최현민 선수였군요. 네. 예. 최현민 선수가 글쎄요. 이 와이드 오픈 찬스였는데 예. 너무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랜턴 밀고 들어가는 네. 상황에서 윌리엄스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클랜턴은 이런 공격 나쁘지 않죠. 지금 외곽 코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페인트전 진입해서 상대 파울을 유도하는 클랜턴의 공격이었습니다. 예. 리온 윌리엄스가 오늘 사실 초반에 나오면서 득점을 좀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 뒤로는 마인드 컨트롤에도 약간 좀 실패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전 두 경기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리온 윌리엄스 하면 이제 냉철함이 또 장점 선수인데, 예. 네, 아까 벤치에서 좀 자책과 또 짜증을 함께 내보이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도 이제 파울하고 나서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양희종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오른쪽. 양희종의 석점. 정확합니다. 양희종의 석점포. 다시 경기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던진 3점 림을 갈랐고요. 네. 자, 다시 KGC는 이제 지역 방어예요. 이동준 오른쪽으로 이시준에게 다음 패스 연결. 다가옵니다. 박지현 띄워주고 네.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안양 KGC 동점 내지 역전 갈 수 있는 상황. 오른쪽 석점 깨끗합니다. 역전 70대 69. KGC가 추구하는 빠른 농구의 그 결실이 지금 역전 3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박지현이 왼쪽으로. 아, 지금 지역 방어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가운데 박지현. 골밑 투입 인사이드. 들어갑니다. 득점인데 마칭. 야, 윌리엄스 풀리지 않네요. 네. 확실히 이 클랜턴 선수의 이 덩치를 좀 버거워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지금도 사실 이동준 선수가 지금도 하이포스로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동작을 취했잖아요. 네. 그럼 상대 빅맨이 지역 방어에서는 하이포스로 가는 공격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틈을 이 클랜턴 선수가 놓치지 않았어요. 예. 제때 들어간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가는 서울 삼성 그리고 퀸스 클랜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결국 2, 3 지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포스트로 계속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빅맨 그리고 양쪽 45도에서의 슈터의 역할이죠. 예,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점차 경기 71대 70. 다시 역전 기회. 네, 강병 선수 이제 미스매치인데요. 강병현 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오른쪽 팔꿈치로 박지현 선수가 밀었다는 거예요. 예. 네. 박지현 선수가 골밑에서 강병현을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강병현 선수의 신장이 지금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강병현 선수도 지금 공격자 반칙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지현 선수와 이동준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이동준 선수의 이 빈자리는 사실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지금 더 드러날 텐데요. 예. 박지현 선수보다는 수비를 뺏겼어요. 오! 그리고 자, 유원 파울이에요. 자, 리온 윌리엄스가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사실 고의는 아니잖아요. 예. 아, 이원대 선수 본인이 망설였습니다. 예. 5초 바이런스 생각해야 되고 패스할고 생각하다 보니까 망설이다 패스 나갔거든요. 그렇죠. 윌리엄스는 지금 불가합력적인 반칙이었어요. 예. 네. 고개를 젓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 완전히 꼬인 경기입니다. 예. 다시 CJ 레슬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준 선수에게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공격권은 다시 서울 삼성에게 주어집니다. 자유투 성공. 지금 얼굴 쪽, 눈 쪽을 좀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슈팅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침착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시준 선수 같은 외곽슛 자원들은 또 자유투를 하나 넣고 0점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KGC 인삼공사는 리온 윌리엄스와 이제 CJ 레슬리 모두 파울 트러블이에요. 예. 이정석, 이시준 오른쪽으로 김명훈이 나왔고요. 이정석 오른쪽 선수. 네. 자, 지금 스크린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우중간 안쪽 투입 외곽으로 김명훈 석점. 깨끗합니다. 김명훈의 석점. 야, 불꽃 슈터네요. 네. 75대 70. 5점 차. 김명훈 선수가 지금 세 가지 움직임 가져갔거든요. 하이포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45도 나와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볼 없는 스크린에 섰고 곧바로 클랜턴이 하이포스 있으니까 코너로 빠졌거든요. 예. 김명훈 선수 지역 방어에서 파괴자로 활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희종. 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0여 초. 가운데 이정석. KGC는 다시 한번 지역 방어예요. 네. 왼쪽으로 높게 띄워주고 안쪽 투입. 김준일 오른손 옥슛. 들어갔어요. 김준일. 김준일. 야, 대담한 루키네요. 네.
오늘 6점째 뽑아내고 있는 김준일. 야, 결정적인 훅슛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바로 적응을 합니다. 자, 결과론적이지만 KGC가 지역방어를 조금 길게 가져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지금도 김준일 선수에게 볼이 투입되는 과정이 코너 쪽으로 갔다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김준일 선수의 저 베이비 훅슛 아주 담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일 선수의 저 슈팅 득점은 글쎄 9점 이상의 의미를 좀 갖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수비수를 달고 뛰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 이동준 선수가 벤치로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77대 70. 경기는 다시 7점 차가 됐습니다. 이금남 감독 대행은 글쎄 뒤집었던 경기가 다시 점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추격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이제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수들의 뭐 공격도 중요하지만 또 수비에서도 이제 코칭 스태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분명히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예. 자, 서울 삼성이 KGC의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사쿼터에 지금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변화가 따라야겠죠. 그렇군요. 자, CJ 레슬리가 3쿼터에 분전을 하면서 점차를 많이 좁혔던 KGC입니다. 4쿼터 들어서는 물론 리온 윌리엄스에게 출전 시간이 좀 분배가 되긴 했습니다만 레슬리 선수 역시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레슬리가 오늘 득점포는 굉장히 좋아요. 예. 16분을 뛰면서 22득점인데 일단 이 레슬리 선수가 득점했을 때를 보면 대부분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됐을 때 간결하게 볼 처리를 가져오면서 이제 득점을 했었거든요. 예. 자, 이런 동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4쿼터 3분 35초 남았습니다. 케이지씨의 공격 기회. 자, 시간의 여유는 많지만 케이지씨가 이제 득점으로 상대 흐름을 지금 끊는다. 자, 지금 볼과는 상관없는 네. 지역에서 휘슬인데요. 이정석의 반칙이네요. 예. 강병현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고요. 역시 강병현 선수가 포스트업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볼 오는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볼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몸싸움을 가져갔습니다. 네. 박찬희가 외곽으로. 강병현. 앞에는 이정석의 수비. 우중간 박찬희 가운데 연결해주고 양민종이 왼쪽으로 공을 뿌립니다. 네, 안쪽 넣어줘야죠. 네. 레슬리에게 레슬리 빙글 돌았습니다. 골밑 막힙니다. 클랜턴 상대로 포스터를 무리죠. 예. 네, 쉽지가 않습니다. 키스 클랜턴 다가옵니다. 오, 네. 자, 반칙을 끌어내고 있는 키스 클랜턴. 자, 클랜턴 선수가 버티는 수비도 잘해줬고 자, 속공까지 참여를 합니다. 예. 네.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힘이 좋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상대 겁을 먹겠어요. 네. 네.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렇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랜턴이 나올 경우에는 이 CJ 레슬리로는 백다운, 림을 등지고 하는 공격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지금 그런 클랜턴의 공수에서의 활약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상민 감독이 어느 정도는 좀 냉정을 찾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3쿼터에 정말 이 존 디펜스 지역 방어에 혼쭐이 났는데. 예. 역시 현역 시절에 뭐 포인트가드 출신이라 그런지 경기 도중에 이제 적응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79대 70. 9점 차. 박찬희.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3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박찬희가 외곽으로 양희종 골밑 주고 레슬리 그렇죠 트랜더크 네. 마비 레슬리에게는 지금 저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네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료의 패스를 받을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죠. 그렇군요. 페인트전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연결이 됐죠. 예. 점수는 7점 차. KGC는 지금 고집스의 지역 방어입니다. 클랜턴 수비 3명 사이 갇힙니다. 클랜턴 외곽으로 강철기 자 볼을 따냈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자, 왼쪽 박찬희 석점 쏩니다. 깨끗합니다. 박찬희 석점. 아 경기 양상이 또 이렇게 바뀌네요. 네. 79대 75 다시 넉점 차. 클랜턴 선수가 지금 하이포스트를 지역방으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서 볼을 길게 끌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정선 한쪽 트위 왼쪽 베이스라인 돌파 다시 바운 패스 김준일 아,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레슬리 리바운드입니다. 자 공격 코트로 넘어왔어요. 박찬희 남은 시간 1분 40초 강병현 스크린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된 상태였는데요. 예. 스크린 받았고 박찬희 뚫어내지 못합니다. 외곽 석점 아 파울이네요. 파울이군요. 야 이렇게 되면 자유투 3개인데요. 지금 공격자 반칙인가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양준 선수의 표정을 봐서는 네. 아 지금은 네 최현민 선수의 오른 다리가 지금 블락을 하는 선수의 발을 걸었다는 판정이에요. 네. 네. 자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최현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몇 번 저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준일 선수에게 자유투가 되어주겠군요. 이거는 KGC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현민 선수의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지난 시즌에도 저런 상황에서 공격자 반칙을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예. 김준일. 자, 들고. 네. 들어갑니다. 자, 여유가 있네요. 네. 예. 다섯 점 차. 오늘 공교롭게도 중요한 순간에 김준일 선수가 득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김준일. 당연히 슈팅이 안정적이죠. 예. 프로에서는 사실 빅맨이 슛만 좋아도 어느 정도는 출전 시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편 열어줍니다. 어, 네. 장민구 선수 블락이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김준일의 블락샷. 그냥 블락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파리채 블락이었어요. 예, 완전히 찍어 눌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경기에서 블락이 다섯 개네요. 네. 가장 어렵다는 블락이 바로 저 3점슛 블락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인상적입니다. 가운데 오른쪽으로 KGC는 3점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예, 골밑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상대는 더블 클러치 막혔어요. 오히려 그 돌파 방향으로 한번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빅맨이 아니라면 스윙맨이 저런 상황에서 옆에 넣더라고 하죠. 여기 오히려 수비수가 있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예. 자, 강병현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이 자유투 두 개는 뭐 당연한 말씀이죠. 무조건 넣어야죠. 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강병현. 아 이동남 감독 대행은 좀 속이 타겠는데요. 자 이게 잡힐 듯 잡힐 듯 지금 잡히지 않는 경기인데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KGC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 돌아갑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아 양정 선수의 리바운드 능력 참 대단합니다. 네. 박찬희 우중간 던지지 못하고 수비 제치고 두 점 쏩니다. 들어갔어요. 81대 78 속점차. 이렇게 되면 이번 공격권에서 3점을 얻게 됐고요. 네. KGC는 이제 반칙 없이 정상적인 수비를 해야죠. 예. 자, 반대로 삼성은 최소 파울이라도 혹은 자유투라도 얻어내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처리 빨리 필요해요. 앞쪽 투에 김준일 골맨 들어갔어. 김준일은 대단합니다. 김준일 두 점 추가. 참 이 여유가 있네요. 네. 근데 김준일 선수 급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런 상황에서 루키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볼이 뜨겁다고 하죠. 빨리빨리 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김준일 선수는 뒤에서 날아오는 수비도 보고 속인 동작도 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골밑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김준일. 여기서는 장민구 선수의 이제 뱅크샷이 들어갔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챌 수가 있었던 안양 KGC인데 아, 김준일이 여기서 맞받아 쳐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1순위인 이승현 선수도 그렇고, 2순위 김준일 선수도 그렇고요. 이 선수도 정말 무늬만 루키예요. 네. 정말 리그에서 한 3, 4년은 소위 이제 구르는, 네. 짬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 같은 플레이를 펼칩니다. 예. 이제 마지막 4쿼터 42.4초 남았습니다. 83대 78. 5점 차. 네. KGC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공격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은 뭐 못 따라갈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정상적으로 뭐 따라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요. 네. 일단 관건은 뭐 2점이나 3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면서 득점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 만약에 이제 한 28초에서 그 이상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정상적인 수비를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KGC가 득점을 올리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안양 KGC가 좀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어시스트는 거의 비슷한데 서울 삼성이 한 개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책도 양 팀이 이제 적게 범했고요. 예. 경기 초반 출발이 두 팀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만 자, 뭐 3쿼터, 4쿼터 모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줍니다. 예. 블록슛이 서울 삼성이 7개인데요. 역시 이 김준우 선수 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김준우 선수도 오늘 인상적인 블락 두 개나 해냈고 지금 득점도 필요할 때마다 김준우 선수가 딱 볼 밑에 있어요. 네. 네. 선배들의 입본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역시 이제 김준우 선수의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리그는 신인들이 잘해야 재밌거든요. 예. 이승현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지우 선수도 있고 또 이현석 선수도 있고요. 네. 자, 올해 루키 풍년입니다. 남은 시간 42.4초. 강병현 외곽 레슬리에게 파고 듭니다. 골밑 레슬리 득점이다. 마책 레슬리. 아, 이거는 클랜턴의 영리하지 못한 반칙이죠. 네. 지금 그냥 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석점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 안양 KGC. 자, 반면에 클랜턴은 보레드 플레이고요. 네. 역시 레슬리 선수는 스피드에서는 클랜턴이 앞서기 때문에 예. 자, 이 페이스업 중앙을 완전히 비워두면서 1대1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레슬리가 추가 자유투를 넣게 된다면은 이제 점수 차는 2점 차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칙 작전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네. 자, 이상민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정말 4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승부의 향방은 갈려지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이규석 코치와 이제 함께 상의를 하는데요. 예. 뭐 양 팀 코칭 스태프나 선수 모두 개막과 함께 3연패는 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양 팀의 생각들이 치열함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 두 팀 가운데 한 팀만이 연패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민 감독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골이 안 되는데 한 점을 주면 안 돼. 넣어주면 준일이가 스크린 거 마이크 엘드맨이면 준일이가 스크린 걸어 키스 올라오면 준일이가 스크린 걸으라고 정각이 주고 준일이가 스크린 걸고 바로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주면 마이크 티에 오게 되면 다운하고 코나 맞으라 코나 여기 시승이 여기 재현이 정덕이 지금 다 정확히죠 정확히 네, 이상민 감독은 일단 석점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엔드원 자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리바운드를 꼭 잡아내라.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근남 감독 대행. 자,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선수들에게 지휘전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찬희 선수도 3점 슛으로 양투 감각을 한번 가다듬었고요. 뭐 양희정 선수는 여러 차례 또 중요한 상황에서 3점을 터뜨렸잖아요. 예. 네, 아직까지 승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레슬리에게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동남 감독 대행의 손짓을 봐서는 지금 1대1 맨투맨 수비 지시했거든요. 예. 자, 역시 지역방으로 버렸습니다. 점수차는 2점차 삼성의 공격. 자, 삼성은 최대한 시간을 소진하겠죠. 네. 자, 중간에 2점차 다음 패스 골 맡겨서 자, 안현 KGC의 공격입니다. 강병현 뛰어나지만 골맨 쫓아갑니다. 동점이 됐어요. 자, 여기서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네요. 네. 그러나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자, 삼성은 이제는 네, 빨리 공격을 좀 해야 돼요. 박재훈이 뒤로 2점차 빙글 돌면서 김준희 파고듭니다. 블락이 막혔고 레슬리 블락샷. 그리고 4쿼터 정규 시간은 이대로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KGC의 저